수고하시는 요원님을 위해 내가 특제 만두를 준비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만두는 처음이에요. 특히 육즙이 아주 끝내주네요. 이상하네요. 내가 집에서 만들 땐 이렇게 육즙이 만두피 안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무슨 비법이라도 있나요? 이세아 씨는 집에서 직접 만두를 빚어먹기도 하는 건가요? 가끔 명절날에 빚어먹어요. 명절 분위기라도 좀 내보려고. 아무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육즙이 넘치는 만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미안하지만 가르쳐줄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의 비법이라서 말이죠. 아, 우리 집에 대리사위로 들어오면 가르쳐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난리인데. 이세아 씨처럼 용감한 남자라면 저도 싫지 않아요. 어때요? 저와 혼인해서 우리 가문의 대리사위가 될 생각은 없나요? 결혼이라니. 죄송해요.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어서. 그거 유감이네요.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말씀해주세요. 자, 아무튼 다 드셨으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실은 최서희 씨가 나한테 도시락 10인분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다른 분들에게 드릴 만두를 계속 쪄야 해요. 그러니 당신이 저 대신에 그분께 만두를 좀 배달해주세요. 시에시에 고마웠어요. 지금은 임무 수행 중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샤오린 씨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시락 10인분이요. 또 혼자서 이걸 다 드시려는 건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위상력을 쓴 뒤에 열량을 곧바로 보급해야만 하는 체질이라서요. 그 말씀은 곧 위상력을 쓰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임무의 완수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는 제 임무에 관해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군요. 저희 감찰국은 유사시에 클로저가 돌발 행동이나 이적 행동을 취할 경우 이를 견제하고 막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신서울 사태 때 김기태 의원은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켰죠. 원래대로였다면 그런 경우에는 제가 출동해서 김기태 의원을 문책하거나 체포해야 했습니다. 그의 담당은 저였으니까요. 뭐라고요? 그러면 왜 출동을 안 하셨던 거죠? 신서울 사태의 버금가는 또 다른 비상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언론 통제 때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서울 사태가 진행되던 시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 소속의 VIP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납치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은 그 테러리스트들은 일반 병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찰국이 출동해야만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라면 설마!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을 습격하고 있는 베리타 여단이었습니다. 간신히 주요 인사의 구출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는 이미 여러분 검은양 팀이 신서울 사태를 종결지은 다음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 당시 김기태 의원의 횡포를 막지 못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때의 일과 지금 최서희 씨가 수행하고 있는 임무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적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임무가 완수되면 당신에게 가장 먼저 진실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세아 요원의 어머님께도 사과를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엄만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처음부터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엄마 감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도 꼭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 집에 오세요. 뭐 식사 정도는 준비해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이세아 요원. 그럼 저는
임무의 최종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도시락을 취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아 요원, 전 이렇게 늠름하게 자란 당신을 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계속해서 임무 수고하십시오. 저도 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임무에 복귀하겠습니다. 같이 공항을 구하자고. 덤으로 공항 음식점들도. 아, 방금 전에 네가 저 스튜어디스 클로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두 사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한 거야? 별 얘기 아니었어요. 그냥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설마 너 연상 취향이었던 거야? 왜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야, 그런 거 아니야? 재미없네. 아무튼 마침 잘 왔어. 너한테 부탁할 게 있었거든. 부하놈들한테 지시만 내리고 바로 부탁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줘. 같이 공항을 구하자고. 덤으로 공항 음식점들도.